하와이 휴!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브로스타즈 오랜만에 또 찾아왔습니다. 자, 브로스타즈 어제 또 굉장히 기습적으로 업데이트를 진행을 했거든요. 새로운 브롤러 B 그리고 맥스가 추가가 됐는데, 맥스는 금요일날 정도에 업데이트가 될 것 같고 지금 B는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굉장히 커요미 브롤러 또 등장을 했는데 어떤 느낌인지 한번 또 살펴봅시다. 아, this is 영웅 브롤러 요거 특가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 B 바로 한번 만나러 가봅시다. 나와라 B 소환. 자, 다섯 번째 영웅 브롤러 B가 나왔습니다. B는 꿀과 꽃을 좋아합니다. 식물학자 로사의 뭐 조수라는 컨셉이라는데 어떤 녀석일지 한번 바로 플레이 해봅시다 우리. 아, 그리고 선물 훔치기 새로운 모드가 또 추가됐거든요. 약간 깃발 뺏기, 예, 쉽게 생각하시면 깃발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가볍게 한번 알아봅시다 B. 비 같은 경우는 거대 벌침이고요. 장거리에서 공격해 사거리가 파이퍼급의 저격수더라고요. 좀 특이한 게 한 번 맞추고 나서 두 번째 공격이 굉장히 세집니다. 첫 번째 공격이 적중한 뒤에 두 번째 공격은 무려 3배 데미지를 주는 엄청난 공격인데, 사거리에 상관없이 적용되다 보니까 근거리도 셀 것 같거든요. 그리고 궁극기 강철 벌떼, 제트기처럼 빠르게 움직이고, 예, 드론벌을 이렇게 쫙 퍼뜨리는 궁극기를 쓰더라고요. 궁극기 데미지가 너무 약해가지고 사실상 슬로우 전용 궁극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MP 업그레이드도 조금 해볼게요. 자, 일렙 기준 평탄발당 데미지가 800인데 업그레이드 조금 해봅시다 우리. 자, 현재 몇 렙이죠? 파워 6까지 진화시켰고 이제 한방당 네, 1000 데미지가 들어가죠. 일단은 두 방 맞추면은 4000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아, 콜트 요런 애들은 두 방 컷 딱 가능하네요. 브록 같은 애들, 예, 두 방 컷 가능할 것 같아요. 선물 훔치기 맵 같은 경우에는 양말 채우는 사람,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중간에 예 강이 있네요. 일단 해봐야 할 것 같은데 한번 바로 즐겨봅시다. 자자자, 처음 써보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위에 꿀벌이 예 제 옆에 떠다니는 거 보이시죠? 이거를 맞추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꿀벌이 좀 바뀝니다, 모양이. 자, 한번 맞추고, 맞춰볼게요. Nope. 맞추고, 맞추고. Nope. 아, 뭐야! 와, 확실히 B한테는 한 방 맞으면 무조건 좀 빠져야 돼요. 두 번째 공격 맞으면은 바로 죽습니다. 비가 이거 생각보다 다루기가 쉽지가 않은데, 쇼? 뚜! 무조건 두 방을 맞춰야 돼가지고 또, 이게 안 맞아? 맞았고. 헐! 아! 이게 한 방 맞추고 나서 무조건 다른 적을 맞춰도 되네요. 일단 한 방만 맞추면 됩니다, 일단은. 한 방. 죽어! 안 돼! 아니, 이거 잠깐 조금 파악 좀 해봅시다. 자, 여기서 한 대 치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는 데미지가 일단 한 번 공격 치면은 1000. 아, 3배는 아니네요. 2.75배? 완전 3배 데미지가 들어가는 건 아니구나. 하나. 자, 보자. 일단 한 방 맞추면 1000 데미지 들어가고요. 두 번째 맞췄을 때 2700 데미지가 들어가거든요. 하나, 두 방 컷이 안 납니다. 이거 무조건 체력 낮은 애들 두 방 컷 내려면은 레벨이 만렙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아, 보석도 질렀습니다. 메가 상자 뽑아가지고 PP 좀 얻어볼게요. 어우, 빡세긴 해 확실히. 어우, 비. 자, 좋습니다. 만렙 찍었고요. 벌침 급조 같은 경우에는 충전된 공격 빗나가면 즉시 거대 벌침을 충전합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은 얘는 스타파워 필수겠는데요. 얘가 같은 경우는 총알이 한 발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빗나갈 때마다 리스크가 되게 크거든요. 그래가지고 빗나갈 때를 대비한 딜의 안정성을 올려주는 예 그런 스타파워지 않을까 싶은데. 아, 스타파 한번 뽑아볼까? 야, 안 나올 것 같은데. 제발 나와라 스타파워야.
Nope. 개가 아니라 아. 아우 엠즈 스타파워구나. 아 이거 스타파워 사서 써야 되는데. 아. 오케이 바로 나왔다. 오 굉장히 빨리 나왔네요. 스타파워 벌침 급조. 오케이 말렙도 찍었고 이제 체력이 약한 애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두방컷 나올 거예요. 오케이 두방컷 난다. 한방 두방. 그리고 여기서 빗나가면은 두 번째 공격이 빗나가자마자 어? 이게 두 번째 공격이 빗나가도 똑같은 강화된 벌침 공격을 예 제공을 해주는 거죠. 이거 한번 미스나도 괜찮겠네요. 이렇게 되면 여기서 한번 미스가 나면은 한 번 더 예 이렇게 두 번째 강화 공격을 줍니다. 자 귀요미 두 방컷 내려갑시다. 바로 견제 강화 공격. 이거 미스나도 괜찮아요. 어차피 이게 거리 상관없이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이 컷. 아 이게 안 맞아? 에반데? 확실히 데미지 엄청 세죠? 헐 컷. 와 사라지는 마술. 아니 저 자식은 수비만 하네. 어 노노노노노노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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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링 두방컷 짜 나이스. 사거리는 내가 더 길다. 엠마 컷 슛 슝 슝 두 방 다 맞춘다는 전제 하에는 데미지 엄청 셉니다. 아, 아. 아니, 이거 뭐, 근데 선물을 가져러 갈 수가 없네. 좋아. 이번에 끝내보자. 아, 근데 투 자체가 좀 느려가지고 피하기는 쉽다. 은근히. 어, oh, no. 하! 마무리! 잡아버려. 두 방 컷! 컷! 나이스! 가자! 내가 견제할게!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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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궁극기가 팀파이트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슬로우를 걸어주기 때문에. 예. 아, 근데 이게 쇼다운에서 효율이 안 좋다던데, 상자 깨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가지고, 요번 맵 중심 붕괴인데, 또, 로보 나오는 맵이네요. 여기서 할 수 있을까? 아, 진짜, 진짜 상자 깨는 게 문제야. 이게 원래 파이퍼 같은 경우에는, 거리 비례해가지고 데미지가 강화되기 때문에 상당히 상자 깨는 것도 나쁘지 않게 세거든요. 아, 아야, 오케이 두 번째 이거 주로 한 방 컷입니다. 어, 딱 두 방 컷, 나이스 맞추기만 하면 돼. 또이, 또이 두 방 컷. 잡기만은 무조건 두 방 컷이다. 양각 살짝 피해주고, 헌 죽어. 죽어. 많이 아플 것인데, 많이 아플 건데. 관통! 근데 이거 벽 관통한다고 했었는데, 방금 관통 안 되네? 좀 패치됐나봐요. 저거 쫓아가자. 하나. 두 대. 아, 두 대. 자, 쇼 다운. 안방. 두 방! 자, 이 로봇이 저한테 오글 끌리면 안 됩니다. 자, 지금 강화 공격 스택 쌓아놓고, 바로, 잡아버려. 아이! 두 방! 와! 아니, 원래 이렇게 체력이 약한 애들이, 근거리에서 상당히 약한데, 살아남기만 하면 상당히 강력한 편인 것 같은데요? 싹 다 두 방 컷이야. 어. 하하. 재밌네, 이거. 아, 메커니즘 약간 독특해가지고, 좀 생각하면서 플레이해야 되는 맛이 있네요. 자, 두 번째 강화 공격이, 그, 금고에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제가. 어택, 어택. 자, 지금 강화 됐고요. 이건 안 먹어라. 어, 들어간다. 금고에 들어가요?
오, 야, 그래도 근거리 불 상대로도 거의 딸피로, 예, 아슬아슬하게 졌거든요. 이리 와요. 자, 강화 스택 채워놓고. 어택. 어택. 와, 순식간에 빈사되는 거 보이세요? 나이스! 자, 공격해라, 얘들아. 두 방 컷. 와, 저렇게 체력 많은 탱커. 불도 두 방 컷 내는 거 보니까 신기합니다. 응, 안 돼, 나한테. 야, 센데? 한 대 맞으면 바로 빈사돼요. 3000 데미지 들어가기 때문에 타라같이 물몸 애들은 정신 못 차리고 바로 나가리. 두 방, 두 방, 두 방, 두 방 컷. 잡기만 하면 무조건 두 방. 아하, 잘 가시고 마무리. 뿌이 뿌이 뚜이. 캐리했다 이번 판. 나이스! 아, 근데 지금 제가 만렙의 스타 파워까지 얻고 나서 좀 플레이를 해본 결과 완전 개사기라는 느낌은 솔직히 잘 안 드네요. 좀 뭐랄까 살짝 애매한 것 같아요. 원래 8비트 저번에 처음에 나왔을 때 걔는 딱 쓰자마자 와, 이건 개사기다,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캐릭터를 만들어놨네 하는 게 딱 체감이 됐거든요. 근데 요번 비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해요. 완전히 저격수라고 하기엔 데미지가 살짝 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저격수랑 일반 딜러 그 중간 포지션에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것도 쓰기 나름이겠지만은, 근데 확실히 궁극기가 좀 별로인 것 같긴 해. 궁극기는 좀 버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예, 비 요번에 나오자마자 얻어가지고 또 만렙까지 한번 깔끔하게 찍어봤고요. 한번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오케이, 어느 정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른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아, 다음 또 컨텐츠로 아, 맥스 나오면 또 즐겨보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자, 우리 여러분들 슈퍼